올라. 안녕하세요. 미트로버 황 사장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시간을 잠깐 내서 스페인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은 스페인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지금은 월드컵 시즌인 만큼 라리가의 FC 바르셀로나를 떠올리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투우나 플라멘코 같은 어떤 열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실 수도 있는데요.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스페인은 하몽의 나라입니다. 누군가 저한테 본토에서 먹었던 하몽이 어떤 맛이냐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본토에서 먹었던 하몽이 일종의 육사시미 같은 생생한 느낌이었다면 지금까지 많이 먹었던 그런 하몽은 육포?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방송은 하몽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두 번뿐이 안 드셔보셨거나 아니면 이제 좀 한번 시도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몽에 대한 A부터 Z까지를 아주 빠르게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몽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스페인어 하몽은 영어로 번역하면 그냥 햄입니다. 이게 다냐고요? 이게 다예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햄이라고 지칭을 하면 정확하게 돼지고기를 뜻하고 그 중에서도 뒷다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국도 역시 법률상으로는 햄을 돼지고기로 한정 지어 놓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약간 변칙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고기들이나 부위들이 햄으로 쓰이다 보니까 우리한테 햄은 햄 이꼴 돼지 뒷다리 이런 공식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하몽의 유래는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 유래가 있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몽 자체가 약간 원시적인 요리예요. 돼지 생고기를 어떻게 보면 염장을 해가지고 장기 보관한 거기 때문에 최근에서 먹었다기보다는 기원전부터 역사는 있습니다. 주로 로마 시대의 기록이 있고요. 로마 같은 경우는 과거 히스파니아 시절에 스페인을 지배했던 적이 있어요. 100년, 200년이 아니라 6세기 가까이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로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몽을 많이 요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마침 이베리코 반도 자체가 덥고 건조해요. 그래서 하몽을 보관하고 장기 숙성하는데 상당히 좋은 환경을 갖췄고 그리고 이 원종의 돼지 자체도 상당히 맛이 좋았던 거죠. 그런데 내내 유명했다기보다는 이게 대항해 때 시대를 기점으로 스페인의 하몽이 군대의 전투식 같은 경우로 확산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더 유명세를 얻었다고 합니다. 스페인의 하몽사를 로마 때부터 볼 건지 아니면 대항해 시대 때부터 볼 건지 의견은 갈리긴 하지만 상당히 오래된 전통 요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스페인 토종 돼지인 이베리코 돼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베리코는 이베리코 반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베리코 반도 내에서 자란 모든 돼지를 이베리코 돼지라고 하진 않고요. 주로 살라만카, 로스페드로체스, 우엘바, 에스트레마두라 이 네 군데 지역에서만 기르는 토종 돼지를 의미합니다. 이 중 100% 순종 돼지한테는 타타네그라라는 이름을 붙이는데요. 한국어로 얘기하자면 검은 발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흑돼지들은 발이 검은 게 많은데 아무나 쓸 수 있느냐? 아니 이건 법제화된 이름이기 때문에 순종한테만 부여할 수 있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베리코 돼지는 보통 스페인어로 대사, 즉 목초지에서 키우는데요. 때가 되면 일정 기간 방목을 해서 떨어진 도토리와 초원에 자라는 허브 등을 주요 먹이로 잔뜩 먹여서 한국보다 두 배나 긴 사육 기간인 1년 반까지도 키웁니다. 종류에 따라서는 좀 더 짧은 기간을 기르기도 하고 심지어 더 긴 기간을 기르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한국의 돼지보다는 더 오래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돼지는 먹는 먹이에 따라서 지방의 맛이 달라지는데요. 도토리나 허브, 올리브 사료 등을 많이 먹일수록 지방의 올레인산 비율이 높아지고 특유의 향기가 자리 잡게 되는데 이걸 흔히 견과류 향이 난다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견과류 향이 어떤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한테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구수한 빵 냄새? 약간 그런 전분 냄새가 좀 나요. 비린내가 하나도 나지 않으면서 구수하기까지 하니까 아주 맛이 좋습니다. 이러한 이베리코 돼지에도 등급이 있는데 순종 이베리코 돼지가 아닌 일반 돼지와의 혼혈인 세보나 세보 델캄포가 있고요. 아예 백돼지는 세라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흔하게 들으셨던 가장 좋은 품질의 베오타 역시도 75% 베오타, 100% 베오타 이렇게 이 순혈의 비율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제품을 보면 100% 이베리코라고 표시가 돼 있죠. 퍼센테이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혈통이 좋아서 비싼 거냐? 꼭 그렇지 않은 게 혈통에 따른 조건들이 있습니다. 사육일수, 그 다음에 방목일수, 어떤 먹이를 먹여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도축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규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세계 4대 진미 하몽은 스페인 전체에서 난 돼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100% 베오타,
이베리코 돼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길렀는데 이걸 또 염장을 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2년, 많게는 4년까지도 보관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비싼 가격은 시간이 가져다준 노력일 수도 있겠네요. 하몽은 고기에서 커팅을 해내는 방식을 크게 전통적인 핸드카빙과 기계를 이용한 머신카빙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전통적인 핸드카빙은 아무래도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데 얇게 써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한 부위 한 부위의 지방 함량을 조절해서 잘라야 먹는 사람도 한 점 한 점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핸드카빙을 선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 표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카빙을 했는지 뭐 이렇게 전통 카빙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이걸 사자마자 냉장 보관하셨다가 그냥 꺼내 드시는 분은 그렇게까지 맛있지 않네. 아까 전에 말한 육포 그런 느낌이 날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실온에 30분 이상 방치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불포화 지방산이 녹으면서 촉촉한 하몽의 본래 상태로 돌아가거든요. 그게 귀찮으시면 20, 30도 정도 되는 온도로 한 5분 정도 담가 놔가지고 이 온도를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온 하몽도 잘 고르면 이렇게 100%에다가 핸드카빙이 된 제품이 있는데 이게 맛이 현지하고 좀 달랐어요. 이렇게 애초에 컷이 되어 있는 제품의 경우는 태의 변화 방지나 보존을 위해서 아스코브산 나트륨이나 질산칼륨 등의 보존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맛의 한계는 아무래도 생햄을 자른 것보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제대로 뒷다리를 가져다가 직접 카빙을 해주는 곳들이 늘고 있는데 여러분이나 저는 아무래도 온라인이나 마트에서 사면 편의상 카빙이 된 제품들을 받을 수뿐이 없잖아요. 유통의 한계가 어느 정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드시고 하몽의 진가를 판단하지 마시고 하몽의 진심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직접 카빙해 주시는 곳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점 한 점 먹을 때는 하몽을 먹기도 하는데 뒷다리는 하몽이지만 앞다리는 팔레타라 그래요. 가격도 훨씬 저렴하거든요. 팔레타를 대신 먹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스페인에서 정말 촉촉할 때 이걸 햇반에 데워서 따끈한 밥에 하몽 한 점씩 올려서 먹었는데 마치 참치 뱃살 초밥 맛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따라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제품 같은 경우 제가 해봤는데 먹기에 적합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뭐 이걸 멜론에 얹어 드시거나 아니면 제가 예전에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판콘토마테 만드는 방법. 좀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기존에 제가 판콘토마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요. 마늘을 긁어서 바르고 토마토를 긁어서 발라가지고 올리브유를 뿌리고 소금을 뿌리는 시간이 좀 걸리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스페인을 가보니까 토마토를 갈아서 올리브유를 넣고 소금을 넣어가지고 기호에 따라서 마늘가루나 이런 걸 좀 뿌려가지고 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자기 취향에 따라서 얹으면 되니까 훨씬 쉬워지겠죠. 하몽의 지방 같은 경우는 불포화 지방 같은 경우는 손으로 만지면 좀 녹아요. 그래서 가장 맛있는 하몽을 먹으려면 손으로 녹여서 먹으라는 말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약간 기름기가 돌게 촉촉한 상태가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리는 거죠. 올려서 먹어주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메론과 먹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본연의 맛이 잘 살아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몽을 처음 접하신다면 메론으로 많이 접하셨겠지만 이렇게 판콘토마테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 적극 추천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러분이 하몽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보를 아실 수 있는 내용이었다면 부위별 명칭도 다르고 카빙하는 방법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부분은 전문가를 모셔서 한번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파에서도 하몽을 종종 단편적으로 다루긴 하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한테나 재밌는 얘기지 이렇게 지루한 내용을 공중파에서 전체적으로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트러버 방송을 보시는 건 미트러버 여러분들의 특권입니다. 특권이라고 생각하시면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